요즘은 창피해. 그날 있던 거 우리가 보기 전에 외국에서 먼저 봐. 안 그래도 기생충이 나왔을 때 내가 그거 기분 나쁘다 그랬잖아. 물론 강남 스타일부터 해가지고 전조가 있었어. 강남 스타일과 기생충이 합작이 돼가지고 지금의 사태를 아주 세계에 너무나 한마디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바탕까지 다 마련해 놓고 이런 부끄러운 뉴스가 나가는 거잖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강남 나 알아. 그리고 기생충 그 반지야 나다 알아. 이 모든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세계가 손가락질을 할 만큼 됐지. 그거 누가 다 바탕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까지 차곡차곡 쌓아 놓은 그런 문제점을 왜 영화에까지 나왔는데 왜 해결을 안 하냐고, 정치인들은. 그냥, 재미난 영화네? 재미난 노래네? 그러고 같이 간 거잖아. 흘러, 흘러. 그런 노래가 나오고 그런 영화가 나오면 정치인들은 그게 국민의 소리인 줄 알고 바꿔야지. 정책을 바꾸고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 가야지. 그거 안 하니까 다른 나라에 비웃음을 사는 그런 걸로 쓰인 거잖아. 그런 노래가 나오고 그런 영화가 나오더니 요번에 잘 대처를 했으면 역시 한국은 영화나 노래를 가지고도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거꾸로.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창피당하는 거지, 뭐. 확인해, 확인 정도야. 미리 다 깔아놓고 지식을 다 주고 한국에는 강남이라는 곳이 있고 반지하가 있다. 다 가르쳐 주고 기생충을 통해서. 그래 놓고는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세상에서 이거를 얼마나 쉽게 알아듣겠느냐고. 아, 이거 한국, 이거 엉망진창이구나. 금방 알아보잖아. 그러면 순식간에 국격은 떨어지는 거야. 여태까지는 그런 영화가 나올 정도로 한국 국민들은 정신이 살아있다. 이랬거든. 그런 노래로 그런 걸 풍자할 수 있는 나라구나. 이제 이게 뒤바뀌었어. 아, 그게 현실이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지. 진짜 부끄럽지.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잘 나가는 거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 그래서 세계를 향해 탁 치고 나간 강남 스타일하고, 그리고 세계 영화제를 휩쓴 그 기생충이 얼마나 부러웠겠냐고. 그리고, 야, 저런 것도 허용하는 게 한국이구나. 저런 영화도 만들 수 있어? 저런 노래도 그냥 막 내보내네? 그 되게 용감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오히려 치부로 드러나는 거잖아. 완전 뒤집어 버렸어, 정부가, 이 정부가. 그러니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비웃을 거리만 만들어주고 있는 게이윤 정부다. 정말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네. BTS까지 큰일 났어. 조심해야지. BTS도 말 조심하라고 어디 가서든지 요새는 무슨 짓을 해도 욕을 먹을 그런 나라의 정세니까 이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중하고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라 때문에 그런 더러운 꾸정부를 뒤집어 쓸수 있을 때라고. 그래서 모든 연예인들 다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조심해야 돼. 안 그러다가는 정말 안 그래도 혐한이 아주 심하잖아. 특히 중국이나 일본은. 근데 미국도 그게 생기고 있잖아. 아시안이라 그러면은 막 잡아먹을듯이 그러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터지면 얼마나 깔보임을 당하겠냐고. 조심하자.